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영상입니다. 일전에 제가 MSI라든지 이렇게 영상은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오늘은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업데이트입니다. 그것도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된 이렇게 모델이에요. 우연찮게 이렇게 수리가 들어와서 문제를 좀 해결한 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영상을 올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스템 사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적용된 CPU는 Phenom 2 X4 980 블랙 에디션입니다. AMD에서 나온 CPU죠. Phenom 2 예전에 한참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그런 CPU이긴 해요. 그리고 메모리는 2기가 4개 구성으로 총 8기가 DDR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HD 6850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그 990FX의 UD3 리비전 1.1입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포스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곤 했는데 메인보드 같은 메인보드 명일지라도 이렇게 리비전이 계속 돼요. 그래서 리비전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리비전 1.1이에요. 제일 초창기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리비전 4.1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대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할 때는 리비전 이 버전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 CPU 쿨러 보이시죠? 거대합니다. 엄청난 CPU 쿨러가 달려있는데 예전에 되게 유행을 많이 했던 CPU 쿨러죠. 잘만에서 나온 CMPS 9900 맥스 모델입니다. 이게 쿨링 성능도 이게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 모델이 이것을 오랜만에 볼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나름 이 시스템의 애착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리비전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리비전 버전 여기 보이시죠? 리비전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보드는 이렇게 모퉁이 쪽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리비전 버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리비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인 메인보드의 레이아웃은 거의 다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이게 생산되는 과정에서 칩셋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아니면 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렇게 사운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비전을 개선. 보통 타 회사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종의 모델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근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리비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모델에 대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하실 때도 이 리비전 버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한 사양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메인보드에 적용되어 있는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포스팅이 됐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항목을 들어가나 이렇게 어느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F1번을 보통 누르면 이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F9번 시스템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F9번을 누르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9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F9번을 누르면 시스템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Phenom 2 X4 980 그 다음에 뭐 3.7GHz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GA90FX의 UD3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바이오스 버전에 보시면 특이하게 두 개가 잡혀요. 메인 바이오스, 백업 바이오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듀얼 바이오스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 듀얼 바이오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바이오스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백업 바이오스에 있는 바이오스 정보를 메인 바이오스로 복사를 시켜서 부팅이 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요게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메인 바이오스가 지금 F9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백업 바이오스는 저희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이 백업 바이오스는 F9번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빌드 데이터는 2012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 버전, 그 바이오스 버전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윈도우로 다시 부팅을 해서 기가바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바이오스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ESC로 이렇게 눌러서 리부팅을 시켜줘요. 윈도우로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선 기가바이트 홈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나 다 아시는 검색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검색란에 영문으로 기가바이트 띄우고 코리아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기가바이트 코리아라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죠. 자, 기가바이트 코리아로 접속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가바이트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크게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뜨거든요. 요 두 번째 보시면 지원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원으로 접속을 하면 모델 명칭 이렇게 해서 모델 명칭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오늘 업데이트를 진행할 메인보드 모델명을 적을 거예요. 혹시 본인이 사용하시는 메인보드 모델명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아마 정보가 밑에 표출이 될 겁니다. 모델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GA990FXA-UD3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같은 모델명을 가진 메인보드가 다섯 개나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리비전 1.1, 1.2, 3.0, 4.0, 4.1 이렇게 리비전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메인보드를 제가 사양을 설명을 할 때 리비전 1.1이라고 했죠. 이 리비전 버전을 이렇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비전 버전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리비전에 따라서 바이오스도 틀리고 드라이버 항목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리비전 버전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1.1이었죠. 자, 다섯 번째 1.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비전 1.1에 대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떠요. 요 중앙에 보시면 요 다운로드 항목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하시면 자, 밑에 유틸리티 바로 위에 보시면 바이오스라고 있어요. 요 바이오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업로드된 바이오스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요. F1번부터 F12까지.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현재 적용된 바이오스 버전은 F9번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F12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F12라고 되어 있죠. 설명해 보시면 베타 바이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타 바이오스라 할지라도 지금 적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 바이오스를 오늘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다운로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구름 마크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자 밑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다운로드를 완료했거든요. 여기 다운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창을 꺼주세요. 그냥 꺼주시고 검색창도 내려주시고 내려주신 뒤에 제가 매번 바이오스 업데이트 촬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엣지나 익스플로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기본 다운로드 폴더 경로가 우리 보통 사용자 안에 보면 다운로드 폴더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면 윈도우 탐색기를 일단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시키면 요 바로가기 항목에 보시면 두 번째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 바로가기 항목에서 찾으시면 돼요.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해당 파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GA990FSA UD3 F12라고 이렇게
파일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압축 파일 형태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진 거예요. 다행히도 윈도우에는 압축 풀기하는 기능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세 번째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 밑에 하단에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 압축이 풀립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죠. 일단 저 창도 꺼주셔도 돼요. 꺼주시면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 형태의 이렇게 파일이 보이고 밑에 폴더가 하나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조금 전에 저희가 압축 푼 파일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자 파일이 이렇게 세 개 보이시죠? 자, 이 파일을 세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저희가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장착한 USB 드라이브에 복사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이제 이 창을 꺼주시고 컴퓨터를 재부팅을 시켜줍니다. 다시 시작. 재부팅을 시켜주시고 화면이 꺼지면 바로 델키를 누르셔서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던 USB는 그대로 꽂아주신 상태로 이렇게 리부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꽂아주시면 되고 우선 다시 F9번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여전히 메인 바이오스는 F9번, F9버전으로 이렇게 변동없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면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Q플래시라는 걸 지원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F8번 누르시면 Q플래시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F8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엔터를 치시면 Q플래시 유틸리티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게 현재 이 바이오스에서 제공을 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유틸리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업데이트 바이오스 프롬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여기서 엔터를 치줍니다. 그러면 HDD 0-0이라고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USB 드라이브가 이렇게 HDD 0-0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HDD 하면 하드디스크를 떠올리시는데 현재 이 바이오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누르시면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복사시켜서 넣었던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이죠. 99fxaud3.101이라고 이렇게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파일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파일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업데이트 바이오스 이렇게 나오죠.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업데이트 바이오스 나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업데이트 하는 시간은 보통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사이에 컴퓨터 전원을 끄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 드라이버를 제거를 하신다든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탭 전원을 내려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메인보드 고장이 나요. 그렇게 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도 따르는 그런 작업이라서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카피 바이오스 컴플리티드 뭐 패스 이렇게 나오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여기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시면 이렇게 다시 화면으로 빠져나와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ESC reset이라고 나오죠. ESC를 한번 누르시고 엔터를 한번 치시면 다시 리부팅이 될 거예요 아마. 자, 리부팅이 되면 델리트 키를 또 눌러주세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진입을 하고 F9번을 눌러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F9번을 누르면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나왔죠. F9번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바이오스 버전에 메인이 F102로 이렇게 버전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백업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F9 버전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향후에 이 버전이 이렇게 컴퓨터를 구동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 버전이 복사시켜서 대체를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바이오스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본인이 이제 설정하실 항목이 있으시면 추가로 설정하셔서 저장한 후에 리부팅을 시키시면 정상적으로 컴퓨터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